자, 안녕하십니까. 퇴근하게 박수입니다. 자, 날도 더운데 오늘 제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고요. 완전 무장을 하고 난 이유가 직자로 SI 그 조립하는 영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솔 모듈판이 있고, 예, 링카우징이 있고, 인싱이 있고, 예, 파이프가 있고 그렇습니다. 솔 모듈은 짜잔, 여기 숨어 있고요. 그런 엘리먼트는. 자, 가장 먼저 이제 바디를 용접을 할 건데, 자, 바디는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바디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서 이게 이제 벌어지는 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안쪽 용접 네 군데만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용접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은 이 바닥면에 용접똥이 좀 튀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그 솔 모듈 판이 여기 와서 이제 들러붙을 거기 때문에 용접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안쪽을 하나, 둘, 셋, 네 군데를 용접을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이제는 링크 부분을 용접을 할 거고요. 이렇게 파이프가 두 개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파이프를 끼우시고, 파이프를 이렇게 안쪽으로 끼웁니다. 파이프를 끼우시고 보면, 이 파이프 절단이 옆에 양 날개보다 조금씩 밖으로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양쪽을 잘 맞춰서 조금씩 나오게 용접할 수 있게 조금씩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용접을 하시면 될 거고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용접을 하실 때 한쪽부터 그냥 계속 지져나가지 마시고 네 군데를 태그한다 그러죠. 이제 이게 용접이 조금 돌 수 있을 테니까 태그를 먼저 이렇게 합니다. 이쪽. 자. 자, 이렇게 태그가 됐으면, 자,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고,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프를 양쪽 면을 전체를 네, 용접을 풀 용접을 하시면 되겠어요. 주의하실 점은 요거 이제 그 링크를 용접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예, 풀 용접을 해서 좀 단단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용접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솔 모듈판의 솔 모듈을 용접을 하시게 될 건데 지금 여기 모듈판을 보시면 솔 엘리먼트가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요 마킹들이 돼 있어요. 반드시 마킹이 있는 마킹면 쪽으로 하셔야 되고요. 실제로 여기 이제 출고가 될 때는 이렇게 볼트, 너트 자리에는 너트들은 다 용접이 돼서 나가든지 뭐 다른 너트가 붙어서 나가, 너트는 고정 너트가 붙어서 나갈 거니까 너트 용접은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마킹이 있는 쪽 모듈 엘리먼트 붙이는 마킹이 있는 쪽으로 반드시 용접을 하셔야 돼요. 이 솔 엘리먼트를 붙이는 방법 순서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양쪽을 양쪽 면을 해서 3시, 6시, 9시 방향으로 하면서 이렇게 뒤로 나가기도 하고요. 두 개를 같이 해서 나가는 경우예요. 두 개를 같이 3시, 6시, 9시 방향,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쭉 짓어 나가셔도 되고 다 짓고 나서 뒤돌려서 이렇게 12시 방향 그냥 쭉 일괄적으로 짓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이렇게 한 줄 쭉 먼저 하고 그 다음 줄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부분은 귀찮으니까 이 마킹 부분에다가 해서 그 예, 두 개씩이나 두 개를 한 번에 그냥 붙이고 나가 볼게요. 자, 이렇게 하실 때는 부분 용접을 하시면 되고 반드시 3시 방향을 했으면 9시 방향을 해서 반대편을 먼저 하는 게 용접을 하고 나면 이렇게 조금 돌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하셔서 3시 방향을 지지셨으면 그 다음에 9시 방향을 지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시 방향을 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보이는 것처럼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불이 살짝 붙는 경우도 금방 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주의하실 점은 지금 이쪽에 있는 너트들, 너트 자리들이 뚝 있는데 너트 자리에도 용접이 튀게 되면은 나사살이 망가져서 이렇게 볼트가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그걸 굉장히 주의하시면서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
용접이 들어가지 않은 쪽을 쭉 이렇게 용접을 하면서 나올 거예요. 여기 용접이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용접은 끝이 난 거고요. 이제 도색을 하시면 되는데 도색은 요 바디 부분하고 잉크 부분만 용접을 해주시면 되고요.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솔 엘리먼트 그 솔판 요 위에 판 솔판도 도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죠. 자 그럼 이제 조립을 하시게 될 건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바위 쪽은 오렌지색으로 칠을 했고요. 그 잉크 부분은 까만색으로 칠을 했어요. 이게 저희가 왜 이렇게 하면 바디랑 잉크가 분리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구분을 좀 지으려고 이렇게 다르게 색깔을 칠했고요. 지금 요 위 상판 위에도 저희가 살짝 칠을 했고요. 자, 조립하시는 건 굉장히 쉬운데, 자, 이렇게 얹어 놓고요. 그 다음에, 링크도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, 자, 볼트랑 너트 세트를 이렇게 드릴 건데, 자, 보시는 것처럼, 볼트 하나에 와셔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,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 와셔를 해서 풀림 방지가 되는 이제 그런 스프링 와셔가 들어가고요. 하나는 이제 평와셔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총 세 개가 한 세트가 되고요. 순서는 반드시 볼트에 스프링 완자를 먼저 끼우시고 평 와셔를 넣으신 다음에 예, 이렇게 조립을 해서 조이시면 되시겠어요. 자, 이렇게 하고 전체가 보면 다 똑같이 자 볼트에 스프링 와셔랑 평 와셔 이런 순서로 끼워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그냥 예, 볼트만 조이시게 되면 조립은 굉장히 단순하게 쉽습니다. 링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가 총 다섯 개가 더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를 맞춰주시면 돼요. 가운데 먼저 조립해 주시고 하고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 평 와셔 스프링 와셔 평 와셔 평 와셔 이펙트로 조여주시면 되시겠어요. 끝!